안녕하세요. 역광신영구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아내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꽤 됐네요. 37주년. 그래서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3월 4일.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49제 잘 치르고, 오늘, 결혼 기념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지금, 한번 가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해서, 꽃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좋아합니다. 해서, 알아보려나 모르겠어요. 해서 꼭 옆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겸사겸사해서 가는 길에 또, 저희 아내 케어하느라고, 대학교 친구이자, 회사 동료였던 친구가 대전에서 있는데요. 10여 년간 당뇨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찾아보지 못하고 해서 오늘 겸사겸사해서 아내한테 들렸다가 대전 친구한테 좀 들려서 한 1박 2일 동안 친구 드라이브도 좀 시켜주고 지금 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 해서 제가 직접 뭐 드라이브 좀 시켜주고 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곳인데요. 기도실. 쌤아, 꽃 갖고 왔어요. 잘 지내고 있었지?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왔어. 꽃 예뻐? 좋아야 좋아.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 이곳에 왔어. 좋은 곳에서 잘 쉬고 있어. 저도요. 제 친구입니다. 아이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변했네요. 야, 진짜 잘생겼었는데. 아, 반갑다. 반가워. 들어가죠. 춥지? 예, 제 친구입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네. 눈물 날라고 하네요. 변하기는 많이 변했네요. 15년 만에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 될 때 됐으니. 예, 제 친구.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얘기는 이따 둘이 자, 드라이브 하면서 하죠. 이 친구가 음악도 잘하고, 진짜 대학교 같이 다닐 때 참, 저는 제일 처음에 알아봤어요, 이 친구를.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해바라기도 있네요. 선물을 하나 가지고 사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배변활동, 장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배변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유튜브를 보더니, 여기저기 정보에 알아보더니 커피 관장기라고 해서 이건 뜯어보지도 않고 저희 아내는 사용 한 번도 안 하고 도착한 날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또 대변 활동이 좀 힘들다고 해서 한번 선물이라고 할까 해서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또 친구가 알려주는 정보 그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어디 운동하는 거야? 장? 환자가 걷지 못하니까 다리가 근육이 풀려가지고 그래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약힌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 TV 보면서 야 TV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힘이 들지. 허리 운동부터니? 대단하다. 근육. 이것도 네가 개발한 거네. 이렇게 팔. 팔, 근육. 예, 친구가, 가보고 싶다고 한 데가 들마루 식당입니다. 이게 대청. 저 앞에가 대청댐인데요. 친구랑 둘이 여기 들마루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또, 뭐요, 빠가? 빠가가 먹고 싶다네요. 여기서 한번 기념 촬영 같이 한번 하고요.
네, 사랑한다. 좋아. 아, 참 인사 좀 해라. 친구라고. 아, 여권 친구 정재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디 친구지? 학교 친구입니다. 진짜 기술 좋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아까운 친구입니다. 저랑 같이 선경에 같이 근무했어요. 저 선경 다닐 때만 재밌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25년. 아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저희 아내 아플 적에 진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저희 아내 좀 불편해하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 말도 들어야겠지만 이렇게 진짜 이 자기 병 치료를 하면서 경험했던 걸 이렇게 들려주다 보니까 또 저희 아내한테 그 그대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가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 친구는 진짜 자주는 안 만나고 15년 만에 처음 보지만은 전화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했으니. 그렇지. 근데 우리 친구가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병마와 싸우느라고 진짜 일반 병원 레지던트라고 했냐? 네, 레지던트. 레지던트인가? 전공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첫째 음식 철저히 하고 운동하고 또 뭘 잘해야 돼요? 운동. 음식 관리, 식단 그런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인드를 자기가 생각을 주고. 내가 할 때는 처음에 이 투석을 시작할 때 내가 왜 이런 게 오나 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 원망도 많이 하고 있니? 아, 우울증까지 왔었어? 악단적인 생각을 몇 번 했어. 아유. 아들이 그래도 좋아하고. 그랬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나보더라고, 다행히. 네가 또 음악에 소질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우울증 극복한 것 같아. 그런 노래할 줄 보니 참 맞는 분이었었는데 우리 친구가. 근데 거기서 연습실에서 초등학생하고 할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무료로 자선 바자회를 했네? 공석? 무료로 교습을. 아, 네가 알려줬다고? 근데 할머니들이 기타 배워가지고 동요 한 곡 배워가지고 그 손주 앞에서 그거 연주하고 그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해. 우리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기타를 치니까. 내 목표는 이식을 하면은 시골에다 조그만 농막 정도 크기의 집을 져가지고 애긴 곳에다 드러머하고 일렉 기타 놓고 노래방 기계 놓고 자동 반주기 놓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 거나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렇게. 싶어. 그냥 살고 그냥 내가 49에 처음에 투석했을 때 내 목표가 60까지 살려면 소원도 컸다. 60? 예. 근데 이제 지금 63이니까
그거는 성공했으니까 지금부터 사는 건 드림인데 덤으로 사는 건데 그냥 목표를 이제 65, 65 사려면 이제 70. 그렇지, 늘어나지. 그런데 그래, 우리 친구는 내가 보면 충분히 이겨내고 잘 될 것 같아. 너는 지금처럼 한번 얘기했지? 60 까야지만 살아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 60 넘겼고 방금 전에 65라고 했나 또? 저기야 65 넘기고 난 70 70까지만 지금처럼 저기야 지금처럼만 저도 아픈 이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이따 급대 여러분 이따 어차피 오늘 1박 2일 하니까 이따 숙소에 가서 이분은 제 친구 지금까지 병마 어떻게 싸워서 견디고 이겼는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도 친구도 나는 의외로 잘 먹네요. 나는 아유 걱정이. 나 오늘 아침 점심 다 먹고 굶었는데 너는 먹으려고. 아 그랬어? 네. 잘했다. 더 많이 먹지만 이따 또 어제 저녁에 죽 먹고 이 화장실 못 가가지고 꽉꽉 씹어라니? 더 많이 먹지만 이따 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자 여러분 다음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먹어. 꽃가마. 예, 친구랑 예, 이제 맛있게 빠가 사리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참 운치 있게 잘 해놓으셨네요, 사장님. 맛은 진짜 좋네요. 예,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대청 호수로 671-7. 아, 여기 아주 보리도 있고. 보리를 이렇게 보관을 했네. 이 박, 바가지. 아이고, 옛날 물건이 많이 있네요. 표주가. 장구. 어. 야, 옛날 전축은 이렇게 생겼었네. 옛날 가마도 있고, 이거 가마잖아. 옛날 시집가, 꽃가마. 왜 들마루가 저기 그거야, 저거야. 열흘 내내 저기서. 아. 야, 가마 오랜만에 보네. 가마. 차, 여기다 깝깝했겠어, 가마 타고 가면. 예? 또 있는 사대부들이나 상등했지 뭐. 그래서 여기가 들마루가 이렇게 넓어서 들마루 식당이라고 했구나. 어따 무청 많이 늘어났네. 무청 무청. 야 이건 이건 얼음 남은거 봐. 이거 얼음. 터널을 만들어 놨네요. 아주 사장님이 잘 갖고 놨네요. 자 친구랑 이렇게 친구도 기분이 좋다네요. 같이 이렇게 밖에 바람 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더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해야 되겠어요. 추운데 가야지.